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용인 불개미입니다.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. 영상 밑에 링크도 있고 채널 메인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저의 개인적인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또 하이브 얘기해야죠. 하이브, 우리들의 하이브. 하이브가 지난주 금요일날 20일 평균선, 저는 이제 황금선이라 부르는데, 황금선을 다시 재진입하고 나서 오늘 이제 적당히 이제 받쳐주면서 끝났어요. 제가 이 20만원 후반대, 그러니까 30만원 언더가 오면 진짜 최고의 매집 타이밍일 거고, 그리고 30만원 초반까지도 다시 없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뭐 매일 100일 동안 매수하면서 오늘 7일째 매집했는데, 앞으로도 뭐 이제 93일 더 매집을 할 거지만, 하이브는 요즘같이 이제 조정장이고 뭔가 이런 개별 종목 안에서 이렇게 차트가 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, 물리면 진짜 오지게 물리는 장이거든요. 요즘 같을 때는 어설프게 이렇게 추격 매수했다가는 진짜 1년 넘게 물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다. 그래서 저는 뭐 현대차나 대한항공, 뭐 GS건설 다 익절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이제 하이브와 SK바이오사이언스 위주로 갔죠. 물론 삼성 SDI랑 삼성전기는 지금 남아있는 물량으로도 괜찮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, 현재 뭐 전혀 매도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가전은 가고 있고, 찔끔찔끔 오르고 있던데. 그래서 하이브는 3분기 자체가 제가 좀 워낙에 조심하자고 지금 수백 번 얘기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,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, 그래서 고른 게 사실은 하이브였던 거거든요. 그리고 바이오는 사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스윙 종목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,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기쁘죠. 기쁜데 제가 30% 익절을 했죠. 지금 10%씩 3번 익절 해가지고 오늘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익절을 했는데, 이렇게 익절하고 나면 남은 물량으로 이렇게 등락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. 이미 익절을 30% 했다는 거는 익절 부분 30%랑 그리고 현금화 또 30%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, 제가 나중에 뭐 다른 종목을 들어간다든지 할 때도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, 그리고 실제 수익을 실현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의 자산은 무조건 늘어난 거다. 그럼 남아있는 물량 어떻게 할 거냐, 끝까지 뭔가 차트를 집요하게 약간 질척거리면서 지켜볼 수도 있고, 그리고 정말 그 남아있는 물량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까지만 되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이득인 거잖아요. 본전일 수도 있지만, 그렇게까지 뭐 제가 기다리지도 않겠지만, 뭔가 남아있는 물량을 편하게 제가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몰빵은 진짜 안 된다. 제가 아무리 매집 타이밍을 공유를 드려도 지금 다 들어갈까요? 저는 현금이 이미 동났어요. 다음 매집 때 전 들어갈 게 없어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,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최저점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저는 그걸 맞출 자신이 단 1도 없어요.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몇 개월 전부터 매집하면서 언제 매집을 하고 또 어떤 구간에 익절을 했는지를 솔직히 공유해 드렸잖아요.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왜 이때 이 사람은 사지 했지만, 쫙 펴서 보면 이 구간에, 조정 구간에는 무조건 매집을 하고 언젠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슈팅을 기다리는 거구나. 이게 주식이라는 게, 늘 말씀드리지만, 만약에 내가 100일을 투자한다 치면, 만약에 100일이다. 그러면 실제 슈팅이 오는 날은 8일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 8일이, 모든 수익률을, 다 메꿔주는 날이 그 딱 8일밖에 없거든요. 그럼 그 8일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? 나머지 92일 동안 매집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. 또 요즘 같을 때는 또 슈팅이 온 종목들이 있으니까 저희 불개미 ETF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? 말씀드리는데, 말씀해 주시는데,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. 제가 저는 이 기간에 매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. 만약에 이 종목이 슈팅이 온다면 지금 아니면 매집을 못한다라까지는 저는 느낌상은 알 수 있어요. 뭐 틀릴 때도 가끔 있지만, 근데 슈팅이 왔어. 근데 이게 한 방, 두 방, 세 방 갈지는 저는 몰라요.
그래서 저는 부분 매도를 하는 거고, 무조건 수익을 실현한 뒤에 남은 물량으로 좀 마음 편하게 지켜보는 걸 좋아한다.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최고점을 맞추는 것도 최저점을 맞추는 것만큼 말이 안 된다. 이걸 맞추면 정말 대박이죠.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? 저도 오늘 SK바이오 사이언스를 일부 익절한 거는 이게 최고점인지 나는 알 수 없거든요. 근데 무조건 수익 실현해 놔야 남은 물량이 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남은 물량에 슈팅이 더 간다? 아쉬워해야 할까요? 아니요. 주식 그렇게 하시면 계속 배팅만 하고 두 손 모아 기도만 합니다. 제발 최저점이어라. 제발 최고점이어라. 아, 그때 팔았었어야 되는데. 아, 그때 안 팔았었어야 되는데. 이거를 계속 후회만 한다니까요. 돈을 따도 후회하고, 잃으면 더 후회하고.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되게 멘탈이 힘들 수 있어요. 우리가 이게 뭔가, 주식 투자는 심전이라 하잖아요. 심전. 마음의 싸움인데,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. 컨트롤하기가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제가 매집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팩트로 주식을 종목을 바라보는지를 그냥 제 일기로 공유해드리잖아요. 그러면 저만의 개인적인 인사이트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, 또 어떤 댓글로 이런 것 댓글도 봤어요. 아니 유튜버면 주식 유튜브 보면 차트도 좀 띄워놓고 그래프 보면서 해야지 하시는데 그게 전문가 아니냐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가이고 싶은 적이 다른 분도 없습니다. 전 전문가도 아니고요. 조금 고인물? 고인물 아니면 약간 은둔하는 고수면 좀 그렇고, 고수는 좀 아니고 중고수 정도? 요렇게 요 정도로 저를 좀 자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 거는 잘 아는데, 또 채팅방을 안 만드냐 하시는데 그건 리딩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럴 깜냥이 되지도 않고, 그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전문가도 아닌데, 심지어 또 유튜브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전문가인지 뭐 자격증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, 전문가 슈퍼개미가 아닌 이상 그렇게 뭐 김정환 씨나 뭐 남석관 씨나 뭐 이렇게 좀 정말 슈퍼기미 분들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, 그 외에 무슨 뭐 폭등할 종목을 알려드리겠다면서 뭐 카카오톡방에 단체방 초대해가지고, 이거는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, 아 저도 솔직히 그거 흉내낼 수 있거든요, 얼마든지. 근데 그건 내가 투자 안 하면서 그런 거 한 투자를 추천한다는 거는 좀 나쁜 짓 아닌가. 최소한 저는 제가 투자하는 것만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동병상련의 마음이 아닌가. 오늘 좀 딴 얘기를 샜는데, 어쨌든 하이브는, 하이브 얘기했었는데 왜 딴 얘기를 샜지? 하이브는 3분기에 버터 실적이 다 들어가요. 우리가 그 기적 같은 모습을 봤던 그 버터 앨범 이후에 모멘텀이 3분기 실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? 이걸 투자하시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모를까요? 그리고 기존 주주들이 모를까요? 다 안단 말이에요. 근데 주식을 찌끔찌끔 올리고 있어. 제가 바라는 거는 폭등이 안 오는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3분기가 더 대박이다라는 심리가 반영돼서 하이브가 빵 뛰잖아요?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익절해버려요. 그러면 손해잖아. 그렇지 않나요? 찌끔찌끔 올라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할까 하다가 들어와요. 근데 폭등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익절해버려서 차트를 눌러버리고, 뭐 저만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,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무서워서 더 못 들어와요. 누군가가 매물대가 위로 올라와줘야 주식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이 주식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건데, 제일 좋은 거는 고점을 보지 마시고 저점이 우상향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. 3분기의 모멘텀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어요. 버터 이후의 모멘텀인데 실적이 내가 봤을 땐 700억이 넘을 것 같은데,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가 280억인데 이타카홀딩스 100억 때문에 380억에서 280억으로 내려갔지만 이 정도도 멘징 잘했잖아요. 근데 3분기는 제가 여러 보고서를 봤는데 최소 700억이 넘을 것 같아요, 영업이익이. 올해 전체에서 2000억이 넘어가고,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찔끔찔끔 올라가는 건, 찔끔찔끔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근데 확대해보면 우상향이네? 이 느낌이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닌가. 그래서 어닝 직전에 아 안되겠다 지금 들어가자, 많이 안 올랐네 이러면서 쫙 들어오는 거, 이게 바로 슈팅 아닙니까?
예. 어쨌든 뭐, 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.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상 거의 그렇게 가는 게 건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. 너무 갑자기 오르면 항상 탈이 나요.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.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주식 격언이죠. 어쨌거나 요즘 좀 심심하시겠죠. 매수 매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심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살 일도 없고 팔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평온한 장입니까? 그냥 MTS 자주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저희 BTS의 펌시트 댄스 요즘 챌린지 하던데 제가 얼굴 까고 하는 유튜버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직장인이라 그걸 못해가지고 그런 챌린지도 하고 싶고 그런데 뭐 나중에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우리 구독자분들 점점 늘어나고 계시고 지금 만 명이 저한테는 소중한 만 명이거든요. 뭐 나중에 100만 명, 200만 명도 좋지만 우리 만 명은 무조건 이긴다. 무조건 우리는 익절을 하고 만다. 죽어도 롱으로 죽자 막 이런 걸로 항상 좀 건강한 개미들이 모여서 불개미파를 불개미파가 돼가지고 오래오래 같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